파도라. 아씨. 룸방구. 룸방구 노잼인데. 커스텀 모드로 반사신경에다가 연 써볼까? 어떤지. 야, 궁금하다. 일단 이거 뒤지면. 네, 노잼 반구 특. 대걸레 만나면 재밌어짐. 커스텀에서 타격 소비도 넣어야죠. 진주리님 반갑습니다. 4코어 덱이니까 에너자이저 좋겠지? 뭐야, 왜 방금 왜 소비 안 써졌어? 이거 버그입니다. 아, 킬각 놓침. 되돌리기. 되돌리기 홀로그램. 에너자이저 있으니까 홀로그램이 나올까? 염주. 아, 염주 솔직히 딱히 좋지 않아. 따따따딴 딴. 상점 안 나오는 걸로 바꾸든. 구체 두 바퀴 돈다고요?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에, 버그일 수도 있고. 실제로 두번 돌면 버그지. 살싹 이제 갓 이벤트 돼서. 어이 뭐야, 아이 진짜. 융합 빌드업 갈까 그냥? 빙하 옆에 있었는데. 운명이겠거니. 걷어내기를 주겠다는 뜻인가? 빙하, 빙바. 정식 출시 이후 패치 하나도 안 했죠. 뭐, 이 양반들도 쉬긴 쉬어야지. 그동안 매주 패치하느라 진짜 힘들었을 텐데. 자가수리. 커수리. 아야. 2월 7일에도 뭐 했어요? 배터리 고샘. 배터리. 아, 근데 배터리 충전 이거 강화 안 하면 너무 애매한 카드야. 아니, 노강 수비보다 안 좋은 카드가 카드입니까? 불풍기 정도는 돼야 노강 수비보다 안 좋지. 되돌리기 일제 사격 컴파일 드라이버. 타격이나 수비나 고놈이 고놈이라.
저거 융합 쓰고 있으니까 컴파일 드라이버나 쓰죠. 판금? 야, 판금 융합 이거 할 만한데. 플라즈마 판금. 플라즈마 판금이면 이게 바로 고스트 유물되는겨. 유타 쓰려면 지금 덱두 바퀴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에너자이저랑 같이 잡히면 쓸수 있네. 하나 사볼까? 네, 맞아. 이게 게임이 어느 정도 도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죠. 벌레콩님 반갑습니다. 네, 저거는 다음에도 쓸수 있어. 갑분수. 유방. 어우씨, 위험하다, 위험해. 에너지도 많은데 드로우가 없다. 유성 타격, 굿. 유성 타격 있으니까 메아리 짚고, 드로우 챙기고. 저열? 아이, 왜 자꾸 나오냐, 이거. 5코스트 가나? 저열 짚고. 드로우 찾아보고. 상자 거르고 도로로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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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땡. 이제 유성 타격 생으로 쓸수 있음. 근데 드로우 없음. 끼요. 와, 코스트 더럽게 많다. 냉정함. 걷어내기 안 나오냐? 이거 강화 때리는 게 좋겠죠. 저거 단순히 진짜 좋은 선택지야. 정말 최고야. 전기. 근데 지금 드로우 없어가지고 뭐 넣기가 좀 그러네요. 드로우 챙기고 나서 써야 될것 같은데. 축전기가 필요한 덱이긴 한데 드로우 찾는 게 조금 먼저일 것 같아. 아이야, 헐. 와우, 미친 코스트.
에너지를 추가로 얻습니다. 상자를 열면 저주를 받습니다. 홀로 홀로 홀로그램 부장 넣고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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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까? 방어도 쭉 당길 수 있음. 홀홀홀홀홀홀홀홀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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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올라봐 사람들이 이렇게 홀로홀로 할머니 유토리님 반갑습니다. 오늘 대단원 덱 쩔더라. 제가술이 쓰고 싶긴 한데 이거 융합 20 융합 파지직 컴드 20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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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 이 빌어먹을 조합 진짜 말이 돼. 이것들 진짜 넣고 해야 돼. 유성 타격으로 요거 잡고 이제 뭘 해야 되냐? 자가 수리를 해야 된다. 아 메아리 써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후보의 수준이 넘으셨습니다. 해만 떨어지면 이거 이제 하는 빛이니까 일이 막 볼 때면 이렇게 날아와 막 역사하는 게 훌훌훌훌 날아오려나 봐. 그럼 손님들이 이 옷을 털고는 이 벌레가 묻을까 봐 훌훌훌 이러고 막 이러. 홀로홀로 할머니 너무 오랜만이야. 강화할 거 있나? 이중 시전 강화하면은 융합이랑 쓰기 엄청 편한데 이거 드로우가 없네 일단. 일반 몹 잡아서 카드를 좀 더 볼까? 요쪽 루트로 갑시다. 일반 몹 3마리 있고 여기 불 보면서 휴식 한번 하고 지금은 일단 드로우가 제일 급하고 일반 몹 아직 버틸만 하니까 웬만한 카드는 넣지 말고 드로우 좀 찾아보죠. 냉정한 홀로그램 20 에너자이저 냉정한 홀로 홀로 잼성 타격 잼 하필도 오랜만이구나. 자가수리 해야 되기 때문에 살살 때립시다. 갓겜 빵 빵 이중시전이 안나오네. 이중시전 강화해놓을까? 이중시전 0코스트면은 코스트 이득 보기 편한데 오버클럭이요? 좀 그런데
아, 웨일 샥스님 감사합니다. 홀룰루 할머니야 또. 이거 이제 화는 비치니까 일이 막 볼 때 맥기로 날아와 막 여기 사는 게 홀룰루 고통. 아이 뭐야 그만해. 아 어디까지 올라가. 아이 세상에. 아이고 비르님. 아유 비르님 오스팅 감사합니다. 홀룰루루루루. 아이 비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 좀 잡시다 아저씨. 왜 누가 자는데 시끄럽게 하는 거야. 아이 비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넘겨.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만 3개 나오지? 자가수리 먼저 쓰자. 막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야! 선택받은 놈. 엘리트 갈까? 아니야 이거 개노산 만나면 터진다. 아... 아니 얘네 일반 몹... 얘네가 왜 일반 몹이야? 아니 왜... 아니 어? 야 엘리트 인카운터가 아닌데 엘리트가 나오네. 와우! 걷어내기 뿔. 근데 창공도 나옴. 미친. 이 뭘 집어야 되냐? 아 잠깐만. 아니 세 개 다 주면 안 되냐? 아 이거 짱공지능. 아니 짱공지능이랑 걷어내기랑 같이 주는 게 어딨어. 아니 미쳤나? 아 근데 보스 잡으려면 창공지능. 아 근데 걷어내기 진짜 이거 너무 좋은데 돌겠네. 아, 뇌호는 사실 별로 필요 없어. 없어도 그만인데 걷어내기랑 창공지능은 진짜 꼭 필요한 건데 걷어내기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띵곡 소개님 반갑습니다. 메아리 강화할까? 확실히 걷어내기가 있으니까 시원하구만.
전반구 스타트했습니다. 역시 걷어내기가 답이었다. 자가 수리경 쓸까? 재활용 나오거나 제거만 더 되면 거의 무한으로 가겠죠? 넌 지금 실읍 따라다다다단 따라다단. 이번 턴 수비를 보는 게 나을까? 야, 잠깐. 됐다. 와우. 쌍아리. 와우 세장, 와우 스네코. 이게 세장이냐 스네코냐? 스네코 빠따 아닌가? 메아리 두 장에 유성 타격 걷어내기. 아 근데 이중시전 융합하기 조금 아깝네. 세장이야 스네코야 이게. 코스트가 넉넉해서 사실 융합각은 덜 봐도 되지. 스네코. 아, 이거는 스네코가 맞는 것 같다. 심장 가려면 여기로 가야 되죠. 잼네코 잼반구 잼네코 협도미 수준. 아유 협도미 졸라세. 컴드 컴드 하나 더 넣을까? 아니 근데 지금 유성 타격 들어가면은 컴드가 드로우를 제대로 못 봐.
판기 필요 없죠. 에너지전소. 조각보험. 빙하 없는 게 조금 아쉽네. 빙하 못 집고 융합 집었지 않나? 융합 지금 유성 타격 하위 5만인데. 닥던 2. 역장이 나올 거란 보장이 없는데 도약이라도 넣을까? 싱귤러 스트라이크. 아주 좋았어. 도약불. 도약 안사길 잘했네. 도약 쌌으면은 개 후회하겠다. 근데 지금 도약도 조금 애매해졌네. 이게 드로 돌려서 유성 타격 잘 넣으면은 무한이잖아. 그래도 지금 도약이 주는 메리트는 확실히 있긴 한데. 야, 매도를 못 먹네. 맨들맨들한 돌. 그래도 저주 순한 맛으로 나서 다행이다.
와, 36코스트. 와, 와, 신난다. 이게 코스트지. 개꿀. 아니, 비싼 상자. 맨날 저열 먹으면은 비싼 상자 나온단 말이야. 카드 한 장이 더 중요해서. 여기서 순수 집을 만나지. 대기 돌아야 되니까. 개봉. 개봉. 개봉 필요 없는데. 아, 이게 안 나오네. 전천 넣을까? 전천 3코스트 발견도 하나 넣어놓자. 발견해서 창공 뭐 이런거 하나 지워야 되지 않을까? 아, 진짜. 네, 그나저나 결국 순수는 못 먹었네. 야, 한 대만. 팽이. 발견해서 귀한 거 좀 뽑아서 쓰자. 아니, 팽인데. 아이, 아니, 첫 턴에 잡혀. 아야. 아이, 넌 또 뭐야. 메아리는 쓸 가치가 있다. 야, 이걸 반피를 달래. 미친. 똥겜. 똥겜 쓰. 야, 이거 5코스트야.
발견해서 재활용이라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잼네코가 들어올 때 적용되는 거라서. 아, 결국 파워카드 다 쓰게 만드네. 이게 걸을 수가 없네. 이런 약점이 있어서. 발견은 왜 못 걸러? 똥개네. 달팽이 도둑이라니. 달팽이 주제. 싸우 뒤질 뻔. 으에이. 고만 때려, 임마. 아이, 좀, 걸러, 뭐야. 걸러지는데? 어어. 걸러지네. 갓겜이었네. 그냥 ESC 누르니까 걸러지네요. 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잡자. 아이, 냉기고 채가 안 나오는데? 이거 취약 걸리면은
걸렸다 어떡하지? 됐어. 냉기 고체 나머지 다 채워 넣으면 그때부터는 아니 달팽이 저백 넣는 거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지 혼자 생쇼를 해요. 꽃샘추위 걸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레디만 해도 잡을 수 있고 저거 자가소리 같은 거 쓰면서 달팽이 진짜 오벨인 것 같아. 저거 19승천 넘어오면서 저백 넣는 게 미쳤어. 저거 진짜 개노다 패턴이야. 서로 미루는구만 자식들. 1890 점수는 낮다. 상점에서 포션이나 두 개 싸서 갑시다. 강화할 거 없지. 에너지, 잠깐만. 유타를 걸을 순 없지. 아이, 뭐, 에너자이저 다 삼쿠야. 돌겠네. 아이, 미친, 스네코, 이 자식. 스네코를 믿었음? 아니 돌았나?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도와줄 발견. 아 젠장 돌겠네. 와 기맥히네 진짜. 쓰레기 게임 진짜. 아 혼란스럽다. 와 쓰레기 게임 진짜. 건데?
해결 방법이 있다고요? 이 전투가 끝나면 그녀 고래에게 고백할 거야. 고래에게 고백할 거야. 아니 개노답 창과 방패다. 이거 뭐 다 산 코스트로 나오니까 아 미친 뭐 할 수가 없네. 아니 미친 지금 유성 타격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아예 의미가 없지 않군. 톡톡톡톡. 아니 내 체력 미친 쓰레기. 작은 소리 써야 되는데. 아 아니 이런 식으로 말고 다음 턴에 홀로그램으로 가져와서 작은 소리 합시다. 돼. 뒤졌네. 스네코 믿었는데 스네코 믿었는데 삼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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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아리 이웃한데 에너자이저를 괜히 넣었나? 에너자이저 필요 없었겠다. 개봉은 굳이 들어가 보자는 거라서.